아, 너 박자에 맞춰서. 왜 때려? 왜요?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브라데피 작가의 AR. 이번에 토이보니 스킨이 새로 추가되었다고 해요. 한번 볼까? 저는 물고기 엔도, 생선 물고기 엔도였는데 이번에 선캔 토이보니 스킨팩, 물속에 가라앉은 그런 뜻인데 너무 부패하고 오래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일단 스킨 한번 구입해볼게요. 이렇게 구입했고 아이템 한번 볼게요. 아이템 스페셜 아이템이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스킨 관련된 캐릭터 부르는 거 그거 두 개 나온 거 같고 나머지는 프로필. 뭐 기본적으로 뭐 특별히 사야 되는 아이템은 없는 것 같다. 세트 가볼게요. 프링트랩, 가장 최근에 생선 엔도. 친구를 토이보니로 바꿔주는 거지. 여기 토이보니. 와, 토이보니도 스킨이 4개나 있다. 기본 토이보니 안녕. 아, 반가 반가. 그리고 시스템 에러 토이보니 나왔었죠. 아, 안녕. 어, 반가 반가. 어, 눈 깜빡. 어, 그 다음에 돌이 됐었어. 맞아, 숲속에 돌이 됐었다고. 소리도 틀리죠? 돌이 됐다가 이번에 이제 물속에 빠졌어. 이 돌이 알라려? 눈빛이 왜 그러니? 어? 어? 어, 몸에 뭐 여기 묻은 거야? 어? 뭐 여기 묻은 거야? 눈동자가 없는데? 졸린 거 같기도 하고 피곤한 거 같기도 하고. 괜찮아? 한 200년은 물속에 있다가 건져 올린 듯한. 좀 징그럽다. 몸에 가만 보면 막 이렇게 조개 같은 거 있잖아. 조개. 해산물이 몸에 붙어 있어. 저거다 계속 먹으면 맛있겠는데? 심줄 같기도 하고 부패한 거 같기도 하고. 좋아요. 토이보니 블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짠내가 엄청나. 바닷속에 아주 오래 있었던 것 같아. 아이템 한번 받아볼까? 어, 유혹하는 거 하나.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여기 있죠? 선캔 토이보니로 유혹하기. 이거 불러. 자, 부르면 이제 오겠지요? 자, 여기 있다. 바로 오네? 그리고 버프는 못 쓰는 것 같아. 일단 이 친구도 가면 쓰는 거고. 토이 치카루도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 가면 쓰고 막는 거는 원리는 물소리나 물소리나. 이쪽에 있다, 이쪽. 물소리나 물소리. 첨방첨방 거리지? 오. 잠깐 좀 공략이 또 헷갈리긴 한데 눈이 하얄 때 봐야 되고 빨갈 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 토이 치카보다 초이 보니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겠구나. 눈을 잘 봐야 되는. 아, 여기 좀 어려운데 눈 보는 거. 아, 그랬다. 전방 대면서 막 쩡글쩡글 그랬나. 아. 이제 올 것 같긴 한데. 여기? 어허. 흰색이었어 지금까지. 살짝 비켰네. 여긴가 여긴가 조금 의심 들었었는 순간 타이밍이 늦어버렸네. 오! 어, 얘가 물속에 오래 있다가 나와서 그런지 발이 엄청 빨라. 빨간색? 응? 여기 집중. 빨간색? 빨간색. 오! This game of cat and
나이스! 예! 빠츠. 뭐 새로운 아이템은 안 주고 맨날 주던 거. 경험치 6. 아, 6 좀 안 됐고. 유윈. 벌룬보이 한번 불러볼까? 벌룬보이. 야, 벌룬보이 한번 불러보자. 벌룬보이는 아마 아이템 사용이 가능할걸? 기본이라서? 일단 봅시다. 어떻게 되나? 됐다, 여기 있다. 벌룬보이. 어, 벌룬보이 가능해. 공격? 공격 요거.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하이. 벌룬보이는 이거 가능하다는 거? 반응? 이거 실사이지? 이 녀석,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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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박자에 맞아서. 아! 아, 왜 때려? 왜 때려? 보면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봤어? 풍선 소리에 맞춰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장운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맞춰서 장운동하고 있지. 가스를 분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페이크? 빨간 눈? 번개 쓰자 이거. 야, 올 거가 되는지 올 거. 아, 올 거가 됐는데. 아, 올 거가 됐는데. 아, 빨간 눈이었네. 아, 귀여워 볼룸보이. 프레디 AR 스페셜 딜리버리 선캔 토이보니 스킨 업데이트를 해봤고 특별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에는 로봇 소리만 났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물 속에서 걸어다니는 이렇게 첨벙첨벙 소리가 난다는 거 발소리가. 그게 조금 바뀐 것 같고 나머지 원리나 공략은 똑같은 것 같고요. 그 스킨은 매우 매우 물 속에 오래 있어서 징그럽다는 거. 재밌었고요. 플레이드 위바스의 좋아요 꾹꾹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